요즘에는 마크에서 사람들 건축 좀 잘 안 하나? 마을 만들거나 막 판타지 세계 만들거나 막 그런 거 만드는 사람 없나? 하찮은 건축도 되냐고? 글쎄요. 제가 원하는 건 좀 판타지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좀 그런 거긴 한데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두고 여기에 쉐이더 입혀서 구금 이딴 거 틀고 이건 좀 그렇잖아? 어? 아, 이건 좀 그렇잖아. 아, 아무래도 연출과 이 쉐이더와 부금이 멋지다고 해도 이 하찮잖아 너무. 좀 그렇고요. 내가 원하는 거는 좀 진짜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한 뭐 그런 세계 그런 걸 좀 원하고 있긴 한데 어떤 세계를 워킹 시뮬레이터를 하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내가 걸어 다니면서 그냥 건축물을 이렇게 쭉 구경하면서 아 이런 거 있고 저런 걸 만들었구나 그거를 리플레이 모드와 겸용하는 거지 이런 느낌에서 이거 막 옆에 엄청 이쁜 건축물들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걸 딱 걸어가면서 그냥 구경을 하는 거죠. 이렇게 맵을 들어가서 볼 거예요. 이거 사진이 아니라 맵을 올려주시면은 내가 들어가서 볼 예정이야. 여기 한번 슥 한번 이렇게 둘러봐주고 아 근데 벚꽃 진짜 이쁘긴 하다.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를 저장하고 리플레이를 봐. 대충 이런 느낌으로 리플레이 모드와 함께 보면은 정말 이쁘지 않을까? 내가 상상을 해봤는데 아니 너무 이쁜 것 같은 거야. 느낌은 다르잖아. 이거 꼭 해보고 싶거든요?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. 저는 이제 게시물이 또 많이 올라오면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작품은 굳이 안 나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올리라고 항상 매번 드리거든. 아니면 뭐 그거지. 이전에 만들었던 건축물을 보여줘도 되는 거지. 이전에 만들었던 건축물들을 이 막 벚꽃 같은 거 추가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여줘도 되는 거고. 워킹 시뮬레이터.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크린샷 말고 파일을 올려주세요. 뭘로 뭐라고 적지? 이거 뭐라고 하지? 이세계 산책길? 이세계 여행? 야, 왜 이세계야? 이세계인가? 야 이세계 나오니까 걸어서 트럭 속으로도 얘기 나오잖아. 부동산? 아, 오케이! 부동산! 낭만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. 정했어.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항상 그것더라고. 항상 내 상상 이상이야. 자기가 만든 세상이 있긴 한데 월드를 배포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.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올리지 마시고 괜찮다 내 월드는 다 봐라 파일 다운받았어라 괜찮으신 분들만 어쩔 수 없죠.